그 요즘에 이제 뭐 저도 유튜브나 이런 뉴스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뭐 상가가 막 비어있는 데도 많고 잘안 나간다. 그리고 뭐 신도시 상가는 진짜 뭐 분양된 이후로 뭐한 번도 임차가 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상가는 요즘 경매가 어떤가요? 상가는 경매뿐만 아니라 매매 분양 시장에서도 지금 아마 제일 찬밥일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1층 상가들 뭐 2층 상가들 뭐 예전에는 불패라고 했는데 이런 아파트 대단지 상가들도 지금 분양률이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가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파트 그 주상복합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1층, 2층, 뭐 3층은 상가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아파트인 경우가 그쵸.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만약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규제를 받지만 상가 그쵸.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윤을 아파트에서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다 상가 쪽에서 이윤을 이렇게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행 구조인데 그러다 보면은 그 과도하게 이 상가의 가격들이 부풀려지고 그쵸.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상가가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수익인데 예, 이 상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임차인도 들어오지 않고 분양도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 이제 되다 보니까 보통 신도시에 가보시면 아파트는 뭐 가격이 맞아요. 올라가는데 상가는 비어 있고 공실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시행사에서는 어떻게 상가에 대해서 이 자금을 회수하냐면 실제로 그이 시행사의 어떤 A라는 법인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B, C, D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중간에 전부 다 이전을 다 시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 나중에 하자부수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이 상가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명의를 바꾸고요. 그리고 상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일단 다 받습니다. 예, 본인들의 들어갔던 그 어떤 비용들은 예, 그 대출을 대출 통해서 통해서. 다 회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이유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상가는 급하지도 않고 자금도 뽑았을 만큼 다 대출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분양이 된다면 수익을 보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만약에 방치되고 있다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런 상가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가에 경매로 내가 입찰을 한다. 좀 주의사항이 뭐 있을까요? 상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매를 떠나서 일단 상가는 상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대가 가장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 분양을 할 때는 뭐 5%에서 6% 정도만 수익률이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데 상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익률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한 20%에서 25% 정도는 나와줘야만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시행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분양되는 그 가격의 예, 50%는 전부 다 시행사 이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5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경매를 일단 받을 때 반값 이하에서 낙찰을 받아야만 실제로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수익률을 내가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상가는 전략이 이렇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보다는 내가 싸게 낙찰을 받아서 임차인을 들여서 조금 더싼 가격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정상 가격에 매매를 할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뭐, 주택, 뭐, 임야, 뭐, 농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경매 핵심은 출고 전략입니다. 출구 전략. 예, 출고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경매 입찰하기 전부터 이 출고 전략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 예,
출구 전략이 없이 입찰을 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길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전에 출구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부동산은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뭐 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경매에서는 또 특수 경매라는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지분 경매, 그리고 뭐 NPL 경매 이런 경매들이 있는데 본인의 성향과 조금 맞는 경매 방식을 조금 그 정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가시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 경매 방법 중에 하나가 지분 경매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좀 두려움도 있고 별로 뭐 돈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분 경매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우리 보통 부부 공동 명의로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부 중에 한 분의 지분이 이렇게 경매에 나오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지분들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협상을 한다면은 그 상대방에게 조금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전략도 될 수 있고 안 되면은 나중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분 투자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1년에 뭐 한 두세 건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을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저는 또 건축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는 통상 좀 그 가격이 낮은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빌라들을 경매를 한 60%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한 10% 정도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드리고 그리고 시장 가격의 한 90% 정도에 바로 이렇게 대포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을 통해서 1년에 한 서너 건에서 뭐 한 2억씩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는 부동산을 좀 싸게 사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의 하나로만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 나머지 출구 전략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뭐 어떤 전략을 세우시든 아니면 임차인을 좀 싼 가격에 이렇게 잘 맞춰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정상 가격에 파는. 그러니까 경매 자체는 물건을 싸게 사는 그 방법으로만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개발을 통한 가치 증진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보는 게 경매와 부동산의 가치를 같이 혼용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토지에서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반 분들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토지를 좀 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그 토지를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를 가미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가치에 대팔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 첫 번째 책 지금의 땅이 귀에다 이 책에 상당히 뭐 또 많은 부분들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사실 그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제 책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또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 부동산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부자로 가기 위해서 경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부동산 경매로 부자를 꿈꾼다의 저자 전변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